어,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배고파요. 책임지세요.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네, 그거 제일 좋아해요. 믿고 없어. 말이 필요 없어. 표준군의 할매의 밥상. 저는 지금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돌고래 식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할매의 밥상 최초로 한 번도 안 가본. 여기 왜냐면 이 집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백반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답니다. 저도 미지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댓글 읽어주는 남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매향편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런 분도 계시더라. 죄송해요. 죄송한 것도 아니지. 내 눈 나쁜 게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 어디서 보는 거예요. 자, 이분입니다. 자, DK 강님. 제 오래된 사촌 형님 같아요. 80년대 여드름 팍팍 터뜨리던 형님. 카세트 테이프로 팝송 들으시고, 예, 사회과학 서적 읽던 큰아버지와는 늘 불화하시지만 명랑했던. 죄송한데 본인 역사를 이렇게 남의 얘기인 것 마냥, 예, 써놓으신 건 아닌가 또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너무 안 씻어가지고 여드름이 진짜 많았고 그냥 막 손으로 막 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여드름 흉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계신다고 하면, 예, 협찬 좀 해주세요. 예, 제 피부를 배고 같은 피부로 다시 만들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우리 DK 강림께는요, 예, 화제의 신간 노중훈의 할매와 밥상, 아니, 아, 노중훈의 할매와 밥테니까를 한 건 제가 사인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 세 명인데요. 안하고 구이 지금 됩니까? 붕장어 구이? 네, 몇 분 드시는데요? 세 명입니다. 구이 하나랑 백반 두 개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네. 예, 그렇게 먹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여기는 오래됐어요, 식당이? 인터넷 쳐보니까 막 지역 주민들 야, 맛있는 집이라고. 이제 손님들이 맛있으니까 올렸겠지. 그래서 올린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맞아. 외지 사람들 또 너무 많이 오면 단골 손님들이 못 드시니까 손님 저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지 마세요. 동네 주민분들 드신 말씀하셨잖아. 너무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처럼 어중간한 때 3시 뭐 이때쯤 그 점심시간에 오지 마시고. 맛있겠다. 아, 저기 전화 올 건데? 전화 온다고요? 와, 김치가 맛있네요. 김치가 맛있어. 어,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 김치가 너무 맛있네. 책임지세요. 와, 5분 만에 늦은 나가셨어. 고객분들은 원래 그렇게 드셔야 돼. 왜요? 빨리 가서 이걸 작업을 하셔야 돼. 뱃일을 해야 돼가지고? 와. 와. 나 얼굴에서 지난 회랑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레이도 맞춰봐도 돼요? 어. 유영요. 네. 유영. 아까 쳐줘야 돼. 나오네, 나왔어. 하나, 둘, 셋. 어, 나왔다. 이게 그냥 반찬으로 주시는 건가 보다. 맨날 한 얘기 있잖아. 제주도 가서 갈치를 먹어야 돼, 고등어회를 먹어야 돼, 흑돼지를 먹어야 돼, 그런 강박들이 있잖아. 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 오늘 먹은 거 온 것도 붕장하고 시키긴 했지만 그거 없으면 그냥 백반 먹으러 온 거잖아. 그럼 뭐 맛있는 집 먹으면 되는 거야. 그 뭐 종류를 갈 필요 없다는 거지. 강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어휴,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진짜 잘 나온다.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지? 지게랑. 뭐지? 그거 제일 좋아해요. 네 거 없어. 맛있다. 와, 여기 저 어머님이랑 나랑 간 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육이 간 맛나는 제육을 싫어하거든? 안 그래. 안 그래. 맵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고,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조합이 끝나지가 않는다. 아, 거기 그거야, 진짜. 아, 누가 보면 내가 나쁜 놈인 줄 알잖아. 나 혼자 돼지고 먹고, 우리는 먹고 못하는 줄 알, 아버지 아실 거 아니야. 응? 아, 좋지. 뭐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안 하고. 홍장어. 상상 또 다시 가야 돼. 그러게. 다 먹은 줄 알았어. 아, 말 필요 없어. 응? 와. 짱 맛있어. 조갯살이 들어가 있고 거칠게 빻아서 넣어가지고 마늘향이랑 해산물향이랑 너무 잘 어울려. 고기 들어간 거보다 훨씬 개운해. 훨씬 개운해. 좋아. 생강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흩뿌려 주셨을까. 응? 아우. 양파김치. 엇박자로 먹어야 돼, 엇박자로. 밥을 조금 남겨두고 이걸 좀 약간 과하다 싶어서 넣고, 밥이 모자라잖아. 밥을 또 왕창 넣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여기 요 부분만 지나면 바로 부드러워져. 요 부분만 지나면 바로 부드러워. 바로 고추장 넣는 거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좀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붕장어가 많이 잡혀요? 뭐 잡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막 많이 잡혀.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거 주낙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낙으로? 주낙. 주낙? 주낙이 뭐냐면 찾아봐. 여기까지 알려주면 너네들 너무 게을러질 거야. 내가 이제 알려줄 수 없다. 육고기 있지, 바다고기 있지, 산해진미 맞잖아. 산해진미 아까 했지만 어머님이랑 나랑 간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내가 딱 제일 좋아하는 간, 그치? 너무 지나치게 뭐 짜거나 맵거나 뭐 달거나 이런 게 없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좋아. 나 뭐 밤일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 7,000원에 너무 잘 나온다, 그치? 여기 왜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백반 드시는지 알겠네요. 지난 회랑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맞춰봐도 돼요? 어. 주름살을 한번 주르셨어요. 더 젊어 보이면서 더 젊어.